네, 안녕하세요. 임기중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어제 공휴일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나름 즐거운 휴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목도했고, 오늘 본문 8장 이 서두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진 장면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아주 짙었던 시온주의 유대인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은 유대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본문은 이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노소할 것 없이 강제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 거죠. 결국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이 지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사실 말이 좋아 흩어진 거지. 사실은 뭐 박해를 못 이기고 쫓겨난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자기들이 쫓겨났다고 하여 우울해하거나 좌절해 있지 않았습니다. 8장 4절을 보시면 이 놀라운 대목이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잠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란 말, 영어로는 디아스포라이고 이 디아스포라의 어원인 디아스페리오는 씨앗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인해 씨앗이 흩뿌려지듯 흩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결국 흩어진 씨앗은 다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 믿음의 사람 마음속에는 그 믿음의 씨앗까지는 앗아갈 수 없는 거죠. 네, 이 믿음의 사람이란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중력이 그들을 아무리 끌어당겨도 그들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한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력을 거스르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물리적인 세상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기에 그들은 절망의 심연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후에 그런 믿음의 사람 중한 명이 이제 예시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빌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은 그 일곱 집사 중한 명이죠. 그런데 이 빌립은 과부들에게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뽑힌 그 일곱 명중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성경은 매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매일 구제하는 일을 했던 아주 성실한 그런 집사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 만나러 간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죠. 사마리아인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들었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혼혈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천대받는 민족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장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편견 없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했듯이 빌립도 어떤 편견이나 그런 선입견 없이 그 길로 복음을 전한 길로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빌립의 설교는 말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설교는 여러 기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빌립의 기적이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한 부분은 바로 기적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보면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네, 이처럼 이 병을 치료받고 기적을 보고 또 기뻐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마침내 침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그렇게 따라 살겠다는 강력한 징표였습니다.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거죠. 이 기적은 우리가 보는 이 많은 기적들은 이 믿음의 표징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기적 자체가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표적이나 기적을 너무 의존하거나 우선시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5절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어요. 시몬은 이 빌립의 기적을 보고 빌립을 쫓아 나섰고 그 기적을 자기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사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런 기적, 그런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는 성령의 능력을 돈벌이하기 좋은 수단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신성 모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한 기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그는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그 에든버러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김동건 교수님을 좋아해서 대구 경산까지 가서 몇번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김동건 교수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기적으로 간주해서 너무 기적만 쫓아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한 태도이다. 정 초자연적인 현상을 많이 보고 싶으면 차라리 인도에 가라. 인도에 가면 정말 수도 없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들을 볼수 있다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저도 네팔에 그 1년 정도 단기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제 인도 바라나시에서 한 달을 지낸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게 평생 다볼 그런 놀라운 현상들을 거기서 많이 본것 같아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또 군중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대부분 성령의 능력과는 무관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물론 성서에는 기적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당연히 우리는 기적을 바랄 수 있고 또 바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병이 낫기를 바라고 또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기적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나의 가족이라 부르게 되는 것. 그리고 생판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되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는 것. 이제 그것이야말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적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죄 많고 욕심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이 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의 삶을 앞뒤 재지 않고 헌신하게 되는 것. 사실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 24절을 읽을 때 마술사 시몬이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고 다들 추정을 해요. 본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정황상 그는 어두운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두운 인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거나 기독교는 마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살아내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 현실이 사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작은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교회에 혼자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설교 원고를 쓰고 있는데, 한 이주민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봐요. 그래서 교회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비가 찾아왔습니다. 죽을상을 하고 온 학생이 집에 돌아갈 때는 웃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돌아가는 걸 보니 기적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에도 이미 기적이신, 이미 놀라운 우리의 기적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기원합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